마니커리얼 치킨 소금구이 통날개구이. 마트 시식하시는 분 중 인사하며 지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한테 시식하면 담아오게 되더군요. 그래서 구입해온 제품입니다. 마니커리얼 치킨 소금구이 통날개구이 1 플러스 1 구입 400g 더하기 400g 한 제품당 720칼로리 11,980원. 닭은 국내산 닭고기 이더군요. 조리 방법은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5. 이거 사서 놀러 갈 때 가져간 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간단히 안주로 먹어도 좋겠는데요. 이런 간단 조리법 좋은 점도 있지요. 오븐 조리. 에어프라이어와 거의 같기에 후라이팬 조리법은 없더군요. 후라이팬에 조리하려면 그냥 위에 올려놓고 구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이 소금구이 통날개구이 한 봉지당 7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윙과 봉이 합쳐져서 그거 내 식구 먹으면 누구 코에 붙이냐며 두 봉 다 했습니다. 적혀있는 180도 15분보다 더 조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색이 끝부분만 나오고 다른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그리했다 하더군요. 마니커 소금구이 통날개 구이 총 25분으로 조리되어 나왔습니다. 할인하지 않았다면 한 개당 1,711원. 그렇지만 저희는 1 플러스 1으로 구입해서 856원으로 계산되는 통날개 구이입니다. 이리 보니 꼭 굽네 치킨 같은 느낌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가슴살 좋아하는 사람, 닭다리 좋아하는 사람 다 안 돼요. 다 날개만 드셔야 합니다. 예전 날개 먹으면 바람 난다고. 지금 보면 그거 다 맛있는 부위 독차지하려는 신보 같다는. 봉과 윙이 합쳐져 있지요. 그냥 먹어도 담백하니 괜찮더군요. 시식할 때도 그래서 사왔답니다. 맥주 마시면서 그냥 먹어도 좋지만 제가 소스를 좋아해서 집에 은근 소스들이 있는데요. 작은 아이는 좋아하는 치즈 시즈닝으로 이렇게 먹어도 좋다며 잘 찍어 먹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니 소금구이에 단짠이 들어가 좋더군요. 평생 친구는 역시 매운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매콤 소스를 찾아 부어 놓았더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맞는 소스 찍어 먹으면 더 좋더군요. 슬슬 치킨집 치킨들 가격이 올라가니 이런 치킨들이 더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괜찮게 먹은 마니커 소금구이 통날개구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